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. 지난 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을 기억하시나요? 집이 가까운 회사 동기와 함께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온 탓일까요? 그날 지하철 입구는 마치 지옥문을 봤어요. 도로 한가운데 있던 버스 정류장에 동기와 저는 고립 되어버렸습니다. 이런 날 출근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빗물에 떠내려오셨습니다. 아저씨 역시 버스 승강선에 올라오셨고 날지 못하는 비둘기 친구도 서로 안착했죠. 3대 500원 거뜬히 보이시는 근육형님도 모두 살기 위해 버스 승강선으로 피난했습니다. 비가 계속 내리자 버스 승강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위기의식을 느낀 아저씨가 저희를 밟고 올라와 살려달라고 소리치시는 겁니다. 그 순간 소방서에서 출동해 저희를 구출하기 위한 장비와 함께 나타났던 겁니다. 거센 비와 함께 구조작은 쉽지 않았지만 한 명씩 한 명씩 구조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. 근육형님의 몸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탓일까요? 구조장비에 이상이 생겨버렸습니다.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지각이나 만끽할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 순간 갑자기 아까 저희를 버리시려던 아저씨가 몸소 장비를 착용하고 저희를 구해주신 겁니다. 놀랍게도 저희 모두 의사 구출당했고 아저씨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. 눈땡이 피우지 말고 얼른 출근이나 해.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동기의 아버님이셨다고 하네요.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